페트병 전자 쓰시라는 거 알죠? 어? 그게 뭐야? 아니면 다행이네요.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어 와리가리 여기 여기 흰자 여기 해야지. 흰자는 여기다가 그러니까요. 흰자는 이 그릇에다가 흰자는 이 그릇에다가 아! 어! 아! 아! 여기 노른자 여기 노른자 여기 언니 언니 아, 그만해 그래! 언니 노른자 여기 빠진아 뭐하냐! 왔다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한번 해봐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여기다 흰자를 보기로 했잖아 어머니 어머니 한번 해보시죠 잘하실 수 있는지 어 어떡하죠? 타요 약한 불에 담는 거지, 약한 불에. 한강 약한 불에. 네. 어머니, 일단 달걀을 쪼개셔야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아유. 쪼개세요. 아주 힘을 주시라고요. 구하는 거 아니라고요. 에이, 어머니, 어머니, 조심. 어. 아,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냐. 어. 완벽한 거 아니? 더 많아요, 흰자. 여기다 봐주세요. 흰자와 노른자를 100%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짜 여기다 모으자고 하지나 뭐 하냐고. 여기다 모으자고 했잖아. 나 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어, 더러운 건 얘가 짱 먹어. 완벽. 나. 단 한 방울의 흰자 남기지 않았어. 아 나는 아 이게 양쪽 그릇에다가 나눠서 모으라고 하신 줄 알고. 한쪽에 이게 내 그릇인 줄 알았지. 그래서 약간 대결하는 건 줄 알았지. 아, 누가 더 예쁜 건지. 아, 하늘이 잘하네. 어, 좋았어, 좋았어. 하진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 동선이 좋겠네. 계란 인자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네. 어머니, 이번 달 용돈 아시죠? 오늘 월급날이야. 야, 우리, 이거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네. 자, 이미 나갔나? 없으니까. 어, 이미 나갔지. 당연히 나가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자, 저어주세요. 이 제가 해줄게요. 이거라도 해야지. 약간만 치고 쳤어요. 어? 어디다? 여기다가? 아니, 계란에다가 소금 살짝. 아, 계란에다가요? 근데 안 쳐도 돼. 사실 나는 집에서는 잘 안 쳐서. 에이, 쳐. 어, MSG와 이 짠맛에 길들여진 우리 화진님 맛에. 어, 조금만 넣어. 됐어? 여기도, 여기도 조금만 넣고. 됐어? 어, 어, 그만 넣어. 짜자. 이건 뭐 불고기야? 이거는 그렇죠. 불고기 간거를 이제 한우 불고기를 아 한우! 원래 한우예요? 한우지 한우지 원래 그 비빔밥 이런 그 조리에 보면은 항상 가운데 계란이 이렇게 있고 불고기랑 이런 지단들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어. 예쁘게 있지 하지만 먹을 땐 다 비벼먹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쓸까도 잠깐 생각했지만 그리고 또 화진이와 하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또 한우 고기로 아유. 미국산 소고기가 건강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건강하지 않는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그렇죠? 네. 그냥 고기는 다 좋은 거예요. 당만 아니면 되죠. 황소 오빠가 오늘 비빔밥 한다 그러니까 어. 아, 난 비빔밥 같은 거 안 먹어. 왜? 어때? 나 같은 사람은 개밥은 안 먹어. 남으시죠? 제일 개처럼 생겼어요. 삶도 개 같죠? 그러고 사발면 먹잖아. 사발면에 막 뽀글이 끓여먹고 이러던데? 사발면을 뽀글이로? 아니 불닭볶음면 어. 시청자 보내는데 우리가 조리기구가 없으니까 그거를 뽀글이로 해먹는 거야. 그렇게 매운 걸 어떻게 뽀글이로 해먹지? 매운 걸 해먹는 게 아니라 진짜 추접스러워 그거 먹으려면 아. 면만 따로 해가지고 뽀글이로 봉투에다가 면을 불린 다음에 물을 따라낸 다음에 소스를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맛있겠다. 나 지금 하다 보니까 뭐냐면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맨날 빡쳐하는 요리사 있거든? 제레미스 치킨인가 뭐였지? 그 왜 맨날 앞마당에 허브 있고 뒷마당에 아. 오리 키우고 막 잉어도 자꾸 막 지네 연모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 맨날 화내는 네. 사람. 뭐였지? 맞을걸? 그거 생각나요. 맨날 맨날 화내? 화내던데? 맨날 화내요. 요리 프로를 보는구나. 램지, 고든 램지 맞네. 아, 램지? 네, 네 램지. 보죠. 어제 근데 거기 있는 거 거의 못 따라해요. 어, 거기 보면 맨날 뭐, 자, 여러분 냉장고 열시면,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허브가 있고, 이상한 게 있어. 자, 당근. 네, 이거 계속 끓이나요? 이제 꺼야지. 콩나물은 오래 끓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왜 불이 안 켜져요? 내가 이거를 안 눌렀잖냐 얘기했지 똥을 싼 다음에 닦으라고
끝 다음에 딱 따지 말란 말이야. 뭐하냐. 내가 아까 파티니가 이걸 끌 때 내가 이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아, 홀든 렌즈. 아. 딱이야. 나 화내고. 소리 막 아니 가스를 내려주도 않고 왜 안 켜줘요 이러고 있으니까. 코드를 꽂은 다음에 TV 켜, 전원을 키라고. 콩나물 묻혀봤나? 콩나물 묻혀봤어요? 김은아 뭐하냐. 네? 콩나물 안 묻히고 뭐하냐. 묻습니다. 네, 이거 팍팍 묻혀야지. 좀 뜨거우니까 뭘로 묻혀? 준비하는 대신에 손으로 묻히지 뭘로. 아 이거 콩나물 뭐 고춧가루로? 아니 그냥 소금이랑 좀 원래 저기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MSG로? 아니 소금으로. 아니요 이렇게 먹게요. 여기 넣을 거니까. 아. 쫑쫑쫑쫑 썰어야 돼. 쫑쫑쫑. 얇게.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남이 써는 거 보니까 불안하구나. 근데 이게 떨어지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이 훨씬 안정감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겠지. 우리 같은 년. 너 피부 관리해? 어 피부 관리 이럴 때 피부 관리 한 번씩 해야 돼. 아니 요즘에 피부가 좋아졌어. 어 그런가? 술과 고기를 먹었더니. 아, 그러면 고. 자 이렇게 많이 안 썰어도 될 것 같은데. 응. 거기까지만 삶으면. 그다음에 마늘 넣고. 어? 일회용 장갑이 어디 갔나? 여기요. 어. 넣고. 아, 나 진짜 재밌다. 깨와 소금, 소금을 넣고 팍팍 묻히면 됩니다. 콩나물 팍팍. 자. 하고, 끼고, 소금, 깨, 참기름 주세요. 어! 너무 맵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거랑 같이 들어가니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소금. 이것만 따로 먹는 건 아니니까. 참기름. 참기름은 묻힌 다음에 맨 나중에. 참기름이 들어가면 더 이상 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보고 만약에 싱거운 소금을 더 넣어야 되니까 먹어보고 난 다음에 간이 맞다 싶으면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 참기름 항상 마지막에. 어 나 코에 뿌리는 약 집에 놔두고 갔는데 큰일 났다. 거기 소금 넣었어요? 네. 조금 넣지? 왜? 원래 흔드는 거 아니에요? 참기름 흔들어도 흔드는 거야? 참기름 아래 가라앉은 거 뭐 그렇게 해서 못 사니까 조금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마늘이 안 뻗었네. 참 참기름 넣고 있구나. 밖으로 기왕이면 좀 안 빠져나가게 애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듬어 주면서. 본 건 있는데 잘 안 되네. 먹어봐. 그럴까요? 간이 맞나 봐. 로망의 시간. 싱거워? 맛있어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 고추장이나 이런 거 같아. 약간 싱겁긴 조금 싱겁긴 한데 그래도. 근데 어차피 저게 반찬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밥에 어울려야 될 거기 때문에 싱겁지 않으면 나중에 고추장하고 같이 엄청 됐어요? 그러면 어? 요거 자리가 없네? 요거를 얘네는 같은 버섯이니까 얘네 뭉치고 여기다가 콩나물 풀기름 넣어서 마저 묻히고 한 번만 더. 이게 굵은 소금을 쓰면은 뭉쳐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 어. 그 왜 굵은 소금을 써? 그게 맛있거든. 맛소금은 마찬가지로 미역 같은 그런 첨가물이 된 거라서. 왜? 뭐 싱겁다가 짜지? 너? 지금? 이거. 어디는 싱겁고 어디는 짜고. 제대로 안 묻혀가지고. 내내 싱거운 자는? 나도 소질과 싱거운데? 얼마나 넣어요? 수박파 주세요. 네. 쪼르륵 넣어, 쪼르륵. 어, 됐어. 하긴 익힌 토마토 좋아해? 구운? 토마토요? 익힌 토마토도 안 먹, 저 별로 안 좋아하지.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익힌 당근은 싫어해? 식감이 비슷한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못 먹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세상에 음식 중에. 그게 싫어하는 거야.
그게 싫어. 안 먹는 건 아닌데 잘 안 먹는 안 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게 싫어하는 거야? 엄마만 없으면 이렇게 음식점에서 먹으면 골라요. 그게 싫어하는 거라고. 저는 고사리가 싫어요. 고사리. 고사리. 원래 근데 비빔밥에 고사리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고사리는 맛있는데. 입맛 차이가 고사리, 도라지 이런 거 넣으면 맛있는데 그런 건 명절날만 먹는 거라서. 그러니까 나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지만 이렇게 있는데 그걸 골라내는 사람은 굉장히 저는 먹긴 먹는데 그냥 싫어요. 제가 옛날에 한 21살 될 때 소개팅을 했는데 그런 철판 볶음밥집 이런 데를 갔거든. 근데 그럴 때는 당근을 막 이렇게 다져가지고 하는 그건 못 골라내죠. 근데 그걸 골라내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것만 내고 나왔어. 나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 아싸 다 먹겠어. 맘만 짠데? 그죠? 싱겁던데? 이거 싱거워? 야 이게 지금 밑반찬으로만 콩나물 무침이 아니잖아. 아닌데 싱거운 괜찮은데. 안 싱거워 안 싱거워. 계속 안 싱거워. 괜찮은데? 딱 좋은데? 응 딱 좋아 지금 안 싱거워. 안 싱거워. 자 그럼 담고 가발 너무 더워. 어? 가발 너무 더워. 머리가 숨 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거 쓰고 클럽 가려고 산 거였거든요. 이걸 쓰고 클럽 간다고? 아 그때 뭐 이거 무슨 클럽에서 무슨 미친년 뭐 이런 그런 뭐 컨셉 뭐 이런 뭘 뺀 건데 그런데요? 미친년 데이 뭐 이런 거야? 이걸 쓰고 어떻게 가? 몸을 넣어 그래야 살짝 넣어야 이렇게 잘게 그래서 잘 하면 괜찮아요. 여기 당근 담아주세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제일 고난이도 계란 지단 부치기. 어우 누가 한번 형님 한번 보여주시죠 형님. 에휴 농사 아니 보여줘라 한번 농사 인자 한 번씩 한 명씩 한번 보여줘라. 제일 나중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왜 내가 제일 나중에 하면 이미 이제 후라이팬이 달궈졌으니까 제일 약한 불에 이미 달궈진 후라이팬에 제일 약한 불에 재빨리 휘둘러가지고 후루룩 하고 타. 그래서 총종종 지단이 후루루탕 송종종이 뭔 말이에요? 어, 난 내 머리가 싫어서 지단을 못 붙이겠어. 그건 난 아니야. 난 안 해. 후루루탕 송종종. 자, 화진! 컴온! 예! 예! 형님! 어차피 넌 인자, 넌 인자, 너 노른자야. 넌 인자 할래, 노른자 할래. 지단 같은 거 붙이려면 나중에 머리가 깨지는데. 괜찮아. 어머, 지단. 이거를 제일 약한...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얇게! 부어. 부어. 이거 다 부어? 어, 다 부어. 기름 다 부어? 없이 이거 기름 없어. 아, 기름 있어야지. 기름 있어. 코팅이긴 한데 이렇게 기름 엄청 많이 부어야 돼요. 아니야. 후라이팬이 이미 달궈져 있기 때문에 후라이팬이 거기다가 새 거라. 내가 우리 집에 후라이팬 새 걸 내 꺼냈다니까. 대박. 부어. 부어. 투착. 야! 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다 부르잖아. 다 부어. 다 부어 되네. 다 부어. 그래서 그렇지. 살살. 이쪽이 익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익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딴 것들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게 부담된단 말이에요. 저기 잡아줘야지 여기. 아이 오늘따라 이사님이 굉장히 미인이신데 얼굴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고. 아 그저께도? 오. 나 흰자만 처음 해봐요. 진짜 한번 뒤집어야지. 아, 좀 이따 봐요. 더 지금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탄다. 탄다. 이걸 어떻게 뒤집는데? 붙었다. 안 붙었어. 이렇게 이거. 살살 이렇게 움직여봐. 후라이팬을 이렇게. 안 움직인다. 큰일 났다. 눌러붙어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아예 이거. 후라이팬 자체가 비싼 거라 그렇게 안 돼요. 이거 돌돌 말면 안 되죠. 돌돌 말면 안 되지. 돌돌 말고 싶어. 말하는 거지 돌돌 말면. 내가 붙인 후라이팬을 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한 번에! 아! 나 집중하지 말고! 저기, 방청객 한번 비추고! 자, 이거 원래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들어야 돼. 아유, 내가 유리야!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어! 자, 안 돼! 자, 가자! 한 번 해보려고! 가자! 가자!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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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고고! 자! 고고! 자, 이렇게 하면 돼! 가자! 하라고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 안 먹으면 되지. 자 가면 자. 자. 나 이거 진짜 해보니 한 번도 없는데요? 자. 진짜로요? 할 수 있어. 이걸요? 어. 가방에 넣으면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와!
거기다 익었네요. 이러면 이제 화질 아니 아, 나 진짜 동서 별거 아니야. 동서도 살림하다 보면 하게 돼. 시어머니 비에 맞추면 돼. 아유, 시어머니. 아유, 이게 실패했어요, 재밌는데. 성공을 한 번에 성공을 하다니. 실패했으면 제 지분만 올라갔겠죠. 시킨 건 주위 사람인데. 음식 아까운 줄 모른다며. 다 된 것 같아요. 어, 다 됐다 이거. 자 여기다가 그대로. 아니 아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이렇게 놔야지. 안 어? 이거 원래 찢어져 있었어. 아, 아 망쳤어. 어머님이 내 거 망쳤어. 찢어져 있었어요. 에이 그래도 귀향이면 에이. 됐어. 그 상태 잘라. 아니 아니. 그 다음에 노란 걸 붙으세요. 노란 게. 왜냐면 이걸 좀 식혀야지 잘 잘라져요. 계란은 식어 식힌 다음에 잘라야. 저는 사실 요리를 못합니다. 사실이라면은 굳이 사실이라는 표현을 안 붙여도 돼. 너를 요리 잘한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요리 잘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을 아, 것 같은 얘기인데. 아까워. 네? 아까워라. 노른자가 더 잘 안 찢어진대. 그렇죠. 찰기가 있으니까 더. 그런데 못하면은 안 되겠네? 응? 이거죠. 잉, 난 몰라. 괜찮아, 좀. 이거를 아 형님 이런 기분이군요. 흔들면 돼. 흔들면 돼. 살살살살 이걸로 하는 것보다 어 살살살살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이걸 건드리는 순간 망하는 어, 거야. 어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해서 어, 익히는 게 제일 조금 더 익으면 한번 던지면 되겠다. 그런 건 그냥 뒤집어도 됩니다. 너 이건 그냥 뒤집어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글쎄 해봐. 너의 가자. 어. 그걸 그 건드리면 모양이 망가져. 네. 가란! 하나, 둘, 셋! 와! 잘하네! 별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거 요리사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요리사를 폰잡을 이렇게 던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굿! 에이. 자, 그럼 이제. 이거 똥이나 비나 다 하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만 볶으면 오늘 재료 준비가 다 되겠네요. 네. 자, 이거 내가 보여줘? 내가 보여줘 이거? 에이 이거 비나 똥이 다 하는 거야 이거. 와 다 하는 거잖아. 어? 못하겠다. 자 이제 고기 볶으세요. 자 이거를 예쁘게 한번 썰어보세요. 자 누가 이거 흰자는 화진이가 끝까지 책임질까? 네.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칼. 뒤로 닦으면 안 될까? 어떻게 자를래? 이렇게. 어떻게? 어? 이렇게 길게? 네. 맛살처럼? 근데 요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뭐 하려는 이런, 거예요? 계란 지단. 지단? 어, 뭐지? 지단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저기, 장식 아~ 비빔밥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 당근.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계란 흰자, 노른자, 뭐 이렇게 아, 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뭐 고기 해서. 해가지고. 이것도 채를 쓰는 거예요. 모양이지 모양. 그다음에 고기만 볶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건가 그럼? 어, 재료는 고기는 기름 필요 없지. 고기는 필요 없어. 네. 불 켜주세요. 잠깐 끄고 또 나야 되는 거 아닐까? 시간 다 됐나? 잠시만요.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53분. 아, 시간 대충 다 됐네요. 자, 고기 볶는 것까지 하고 그러면 2부에 장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잠깐 끊고. 우리는 요리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동으로 끊길 거예요. 자. 다솔! 자네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끊게. 와, 이거 엄청 간 고기구나. 어, 간 다진. 다진 고기를 양파랑 마늘, 파, 다 이렇게 넣고 간자 올리고당 넣어요. 완전 부드러워. 다솔 준비됐지? 다솔 난 시간 많이 줬다. 다솔 이제 우리는 쉬었다 갈 거야. 숟가락 대고 준비해. 갑니다. 셋, 둘, 하나. 이번에.